저축회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3등 이거 91주년 기념식을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시준 국립기념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셨습니다. 이정도 얼마 이회장 기념사업회 회장님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오늘 1933년 중국 상해에서 주중 일본공사 아리오시 아키라의 폭사를 계획한 63정 의거 91주전으로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귀한 자료를 기탁해 주신 통일일보 강창만 회장님을 비롯하여 조국의 원수를 비롯하는 의거가 중국을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여긴 과거에 같이 투쟁하셨던 어른들의 후손들이 다 많이 모였는데 참으로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63정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기념관 개원과 함께 저희들이 평택 시민들께서 우리 원심창 의사님뿐만 아니라 63정 의거 이런 그동안 독립운동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또 평택에서 이런 그 주역이 평택의 출신이라는 것들을 널리 알리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계속 해나가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날에 다시 한번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택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하고 알리는 작업들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 기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심장 의사께서는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우리 조국의 독립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특히 상해의 63정 의거는 국외 3대 의거로서 뽑히고 있는 독립운동의 활동입니다. 평화통일 만세! 만세! 하나, 둘, 셋! 이제! 하나, 둘, 셋! 네,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료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아는데 저희가 이제 그 후손들과 족보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 중에 망해시죠. 그런데 첫째 이 원유왕 원심학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여기는 이제